LG 디오스 냉장고 사용설명 영상입니다. 냉장고는 문이 쉽게 닫히게 하기 위해서 제품 앞쪽이 살짝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이후에 음식물을 뒤쪽에 많이 넣거나 바닥 꺼짐으로 인해 뒤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거나 뒤로 확 젖혀져도 안전하게 잡아주는 장치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냉장고 설치 이후에 음식물을 앞쪽에 많이 넣거나 바닥 꺼짐으로 인해 앞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중간에 손을 놓지 마시고 끝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어서 닫아주세요. 상냉장, 하냉동 타입의 경우 냉장실 좌측 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오토인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측 문이 닫힐 때 다소 세게 닫히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정상 동작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우측 문은 끝까지 닫힐 때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는 냉장고 내부에 보관된 식품이나 저장 용기로 인해 문이 닫히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냉장고 문이나 매직 스페이스에 보관된 병들은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냉장고 문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냉장고 문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은 후 조립이 잘 되도록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냉장고 상단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아주세요. 제품 위에 물건이 놓여있을 경우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매직 스페이스 문이 열렸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1분이 지나면 30초 간격으로 3회의 경보음이 울립니다. 멀티 수납 코너에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품이 얼 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식품을 넣은 경우 덮개에 눌려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멀티 수납 코너의 받침대 방향은 홈이 있는 쪽이 윗면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신선 야채실의 서랍을 분리하려면 먼저 신선 야채실 서랍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신선 야채실 서랍을 양손으로 당긴 후 서랍 끝에 걸리는 레일부와 롤러가 분리되도록 들어올려 분리해주세요. 신선 야채실에 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보관된 식품의 무게로 인해 닫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냉장실 한쪽 문만 열 경우 신선 야채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냉장실 바구니를 분리할 때는 바구니 양끝을 잡고 들어 분리해주세요. 냉장실 선반을 분리할 때는 선반을 살짝 들어 올려 분리해주세요. 냉동실 서랍을 분리할 때는 냉동실 서랍을 당긴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려 분리해주세요. 사용설명서에 QR코드를 찍으면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